방문입니다. 정석 배우는 오늘 올때 스케줄 올때 동창회 오는 느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다. 네. 오, 아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아니, 한 분 한 분 다. 다 인연이 있어요? 동엽이 형은 자주 했었고, 근데 이제 나래 씨는 제가 멀리서 시상식에서 또 제 뒷모습에 제가 인사를 했어요. 저 멀리 백상에서 저 멀리. 아, 백상에서. 네. 자, 넉살과의 인연은 좀 궁금합니다. 야, 궁금한데? 저도 있죠. 넉살은 네. 거미 씨 콘서트에서 네. 넉살 씨가 저 게스트로 나오셨어요. 아, 진짜? 진짜 저렇게 놀랄 일이에요? 그렇게 놀랄 게스트로 해? 아니, 뭐 할 만한 레퍼토리가 있어? 제 앨범에도 누나가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갚을 길이 없었는데 잠깐 이렇게 도와주는 걸로 조그맣게. MC는 아니고? 아, 랩도 하고 말도 하고 했어요. 하나만 하진 않아요. 멘트도 해야 되니까 하나만 하진 않아요. 그때 뵙고 근데 뒤풀이 현장에 또 술 한 잔. 아, 뒤풀이까지 갔어요? 네. 거긴 또 왜 갔어? 아니, 공짜로 밥 준다길래 갔다. 고기랑 술 준다길래 갔어. 가야지 갔어. 가야지. 거기서 뒤풀이까지. 네. 가야지. 아니, 지금도, 지금도 발성이 너무 좋잖아요. 옆에 제 옆자리에서 같이 술 한 잔 하는데 말하는 그 발성도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그냥 목을 이렇게 만졌어요. 아 진짜 너무 신기해서. 네. 아 진짜 너무 신기해서. 네. 저도 이제 술 한 잔 먹었고 다들 이제 아까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우셨는지 볼륨을 줄이시려고. 아 어떻게 예, 연결이 돼서? 붐 씨도. 예. 붐 씨는 저랑 통화한 적 있잖아요. 예예. 아 예전에 예. 예전에 무현 김무현 씨하고 또 친구잖아요. 워낙 베스트 프렌드라서 예. 제가 무현 씨하고 유명하지 친한 걸로. 예. 네. 네. 같이 그때 저 잠깐 통화를 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무 너무 좋아해서. 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니 통화 한번 해달라고. 예. 이따 저도 여기 한번 만져주세요. 발성 크면 조심해야 돼 형님 옆에서. 자 우리 그 Friday.